자, 2020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독해 3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given the widespread use. 자, given 하면은 무엇을 고려하면 또는 뭐 무엇을 고려했을 때이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뭐 무엇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 자, 무엇을 고려해 보면 widespread use of emoticon. 자, 이모티콘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디에서 전자 의사 그러니까 전자 통신에서 이모티콘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An important question. 중요한 질문은 whether they help internet user to understand emoticon in online communication인지 아닌지다. 자라고 whether 같은 경우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얘기지. 자, 중요한 질문은 그것들이 여기서 그것들이란 건 당연히 이모티콘이 되겠지. 그 이모티콘이 help internet user 인터넷 사용자들을 to understand 이해하도록 도와주는지 아닌지이다. 자, 그다음에 문법적으로 투부 정사, 동사 원형 형태로도 나올 수 있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얘 때문인 거지. 동사가 help에 대한 목적 부호는 투부 정사, 동사 원형 형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감정을 이해하는데 과연 도움을 주느냐, 주지 못하느냐이다. 어디에서?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자, 다시 한번. 자, 전자통신에서 이모티콘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중요하게 드는 의문 한 가지는 과연 이모티콘이 이러한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에서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느냐, 주지 못하느냐, 이다. 자, 이모티콘. 특히나 캐릭터 베이스드 원스는 캐릭터 베이스드 했다는 얘기는 문자에 기반한 여기서 원스는 이모티콘이 되겠지. 자, 이모티콘 중에서도 특별히 문자에 기반한 이모티콘들은 are much more ambiguous, 훨씬 더 ambiguous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문자를 기반으로 한 이모티콘은 훨씬 더 애매모호합니다. relative 하니까 뭐뭐에 비해서 Face to face kiss 하니까 면대면, 즉 얼굴 대 얼굴을 맞대고 한 의사소통에서 얻는 Q 단서에 비해서 애매모호합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 얼굴을 직접 맞댄 다음에 이야기해야지 상대방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모티콘을 사용하면은 특히나 그 이모티콘 중에서도 문자를 기반으로 한 이마티콘을 사용하면은 그 감정 전달이 좀 애매모호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한 다음에 수민이한테 유유 이렇게 하고 보냈어. 그럼 수민이 같은 경우는 유유 뭐야 이 새끼 나이 먹고 귀엽네 뭐 그냥 장난치는 거네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진짜 막 너무 힘들었던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감정 전달이 제대로 안될수 있다니 애매모호할 수 있다니. 이건 뭐 극단적인 예지만 그럴 수 있다는 얘기. 자, and 그리고 may 여기 지금 동사가 되는 거고 얘가 또 지금 동사가 되는 거지. end of ing 하니까 결국 또 뭐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뭐하게 될지도 모르느냐. end of ing 하면 뭐뭐하게 되다요. be interpreted. 자, interpret 하면은 해석하다. be interpreted 하니까 해석되다. 매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야, 이모티콘, 특히 문자를 기본한 이모티콘은
얼굴 대 얼굴을 맞대는 의사소통보다 조금 아니 조금이 아니네요. 훨씬 더 애매모호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다. 자, 논들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접에 연결어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indicate 보여주었습니다. 뭐라고 보여줬느냐? 그것들. 이모티콘은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어디에서? 온라인 텍스트 기반의 의사소통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단점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모티콘이 상당히 유용한 도구다. 그리고 one study, 한 가지 연구에서 어떠한 연구냐면은 137개의 인스턴트 메시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연구는 revealed, 보여주었는데 뭘 보여주었냐? That 이하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었대. 뭐 SNS 같은 거 쓰고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자주 쓰시는 분 137명을 대상으로 해갖고 연구를 했더니 그 결과가 어땠느냐? 이모티콘은 allowed users, 사용자들을 모모하게 해줬는데 자, 요 얼로우 다음에 목적어 투 부정사 나온다는 거 하나 봐주도록 하고 사용자들이 뭐하게 해줬느냐 correctly understand the verbal direction of emotion, attitude, and attention, expression, and that emotions were 어쩌고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었대. 뭐를 이해하게 해줬냐 the verbal and direction, 정도와 방향을 뭐의 정도와 방향을 emotion, 감정, attitude, 태도, 그 다음에 attention expression, 주의력의 표현 이 세 가지 것의 정도나 방향을 상대방이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었다. 이모티콘을 보내서도 상대방이 이 사람이 이 정도 슬프구나 아니면 이러한 감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대. And 그리고 그 이모티콘들은 were a definite advantage, 분명한 장점들이었대. 어디에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 분명한 장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모티콘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어디서부터? 저기 3번 문장부터. Similarly, 마찬가지로 또 다른 연구는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맥락의 내용 나오겠지? 이모티콘의 useful,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in plus ing 나오니까 뭐뭐 하는데 있어서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줬대. 여기 as well as 나와있네. 그럼 여기 in, 여기 in이 지금 병렬 구조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A as well as B 하면은 B뿐만 아니라 A도란 얘기니까 저 뒤에 있는 걸 사이에서 먼저 해석해야 돼. 그러면 이모티콘을 유용했는데 뭐에서 유용했느냐? The expression of sarcasm. sarcasm 하면은 풍자란 얘기니까 풍자의 표현에서도 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strengthening 강화하는데도 유용했습니다. 뭐를 강화하는데도 유용했냐면은 intensity of verbal message. 언어적인 메시지의 인텐시티 강도를 강화하는데도 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풍자의 표현을 나타낼 때 이모티콘 상당히 유용했었고 그 다음에 언어적인 메시지의 강도를 강화하는데도 유용했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수민이가 선생님한테 뭐 슬픈 얘기를 했어. 그럼 선생님 뭐 야 나 슬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나 슬퍼한 다음에 진짜 유유하면은 좀 더 감정 전달이 더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모티콘에 대해서 유용하다라고 얘기하는 글이네.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갖고 역시나 내용 파악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R. 이 R이 나온 것은 앞에 이모티콘스가 복수여서 그런 거고 애매모호한이라는 어휘 좀 알아두도록 할게. 그 다음에 매우 다르게 이것도 역시나 좀 알아둬야 될 어휘고
그다음에 논들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useful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용했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allow에 대한 목적고 to 부정사 형태 그다음에 장점이 분명했다 이거 좀 알아. 그다음에 similarly라는 연결어 그다음에 유용했다 강화하는데 강화하다라는 어휘도 알아두고 similarly와 같은 표현 혹시 뭔지 아니세요? 얘는 하나 정도는 알아두죠? likewise 이번에도 기출 어휘로 나왔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가도록 할게.